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교육을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취미로 나주를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취미도 영역이 여러 개가 있겠죠. 바로 마지막은 작품이고 그 전 단계가 콜렉션이고 그 전 단계가 헌팅, 산책 아니겠습니까? 자, 남초함에 있어서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 볼까요? 바로 헌팅이죠. 아주 기초적이고 좀 흥미로운 영역이죠. 바로 산책입니다. 산책. 손맛을 보고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산책은 문제가 생기면 법률적으로 저촉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이다라는 것이죠.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컬렉션이죠. 산책을 해온 것들 중에 골라서 이것저것 구색을 갖추어가는, 이 구색은 기대품이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일이 돼 있는 것들을 갖추는 것이죠. 구색. 바로 25개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백개가 9개가 있죠. 그 다음에 화해계가 16개까지 존재합니다. 이걸 합치면 25개가 바로 우리 풀구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이 바로 부업 아니겠습니까? 컬렉션을 열망하는 분들에게 우리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작품, 작가로서, 프로 선수로서 경기에 임해서 큰 상을 노려보는, 큰 상을 가져보는 일들을 수행하는 작품, 작가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남쪽에는 네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 중에 부업은 바로 세 번째. 작품을 하실 분들과 컬렉션을 하실 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옵션을 갖춘 품종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생산했는 걸 저희들 같은 농장이 판매를 바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핸들러라고 해서 유통만 전문하시는 소개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난개는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헌팅은 바로 손맛을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컬렉션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 구색을 이렇게 갖추었어. 25개 종목마다 황화는 원명, 뭐는 뭐, 복륜하는 천종, 동강불패, 중투하는 천종, 두화는 뭐 이렇게 갖추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바로 자랑맛입니다. 자랑맛. 부업은 돈을 버는 일이죠. 그래서 돈맛. 시합에 나가서 우리 경기를 하는 것은 바로 상맛이죠. 내가 몇 등했다, 랭킹이 몇 등이다, 무슨 대회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맛. 이 네 가지 영역이 전부 맛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맛을 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부업에 참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주업에 참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산책을 가고 어떤 분들은 컬렉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영상과 또 저희 채널이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은 무엇인가? 바로 상맛을 구하는, 원하는 분들에게 상맛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종자, 품종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국출란 연감이라고 부르는 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난과 생활사에서 만들었거든요. 2022년 여기 잘 보이시죠? 자, 이 책을 보면 자, 쭉 난초가 나오죠. 품종마다 고유의 특성이 다 있죠. 중에 우리가 부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값이 내리지 않을 품종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값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양성을 하고 있는 이 부업자 양성 과정은 1.5년이라고 부르는 기간 내에 본전을 찾아가시고 한 촉을 남겨드리는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5년이라는 기간이 끝날 그 시절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5년, 3.5년, 4.5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건
번전한 이후의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차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박사님, 1.5년 뒤에 가격이 내릴지 안 내릴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건 현재 랭킹이 가장 높은 것을 골라서 공급하고 보급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모든 걸 한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랭킹 2등, 3등은 1등보다는 조금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등을 능가하는 품종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대비와 등등을 통해서 자리매김이 될 때 비로소 1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1등은 저는 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보다 규모가 더 큰 회사들이 한국에 많이 있죠. 그 회사들마다 어떤 게 랭킹 1등이라고 주장하고 또 결정한 또 품종들이 여러 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회사는 천종이다. 그리고 천종 다음을 이어가려는 저는 돈마물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에서 왜 천종이 랭킹 1등인가 라는 걸 아주 세세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 교육을 받게 되면, 받고 나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천종이 최고구나라는 걸 다 자각하게 되죠. 그리고 교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종이 최고다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종을 하지 않겠죠. 그분들이 1등이라고 생각하는 품종을 할 것입니다. 그건 그대로의 고유의 권한이죠. 저는 교육에서 천종이 무조건 1등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옵션을 갖추었고 이런 옵션에 도달한 업체들은 천종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천종 1등으로 본다라는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개강부터 2강, 3강, 4강, 그 다음에 5강까지가 바로 어떤 품종을 사야 값이 내리지 않는가, 어떤 품종이 랭킹 1등인가를 저희들이 알려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변이와의 뮤테이션 오브 아트, 옵션과 랭킹, 옵션 오브 랭킹, 대회와 경기, 콘테스트 오브 게임, 영농 설계 매니지먼트 해서 이렇게 묶어서 바로 어떤 품종을 사야 값이 내리지 않고 어떤 품종을 사야 상을 잘 받을 수 있고 어떤 품종을 사야 살 사람 줄을 서고 하는가를 가르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가 바로 어떤 품종을 들여야 하지만 품질이 유지가 되는가, 어떻게 길러야 하지만 품질이 유지되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품질이 유지되는가,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지만 품질이 유지되는가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과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교재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난초는 값이 내리지 않을 품종, 우리 부업에서는 취미라면 1등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품종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대부분 우리 취미라든 부업을 하든 1등은 어지간히 한 품종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OEM이라고 해서 한 쪽을 사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네 촉이 되었을 때 들어갈 때 가격이 아니고요. 바로 판매를 할 때 가격이라는 것이죠. 이 기간은 1.5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1.5년 이후에 판매되는 가격, 이 가격은 특정한 몇몇 사람이 얼마다가 아니고 내난 시세 보기라든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제시되는 가격의 절반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 가격이 많이 내리게 되면 본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값이 오르게 되면 쉽게 본전 넘게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1.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주로 1년에 10% 정도 늘어나는 감가율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감가율은 촉이 늘어나는 감가율이죠. 되기 때문에 1.5년이면 15% 정도의 감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살 때처럼 그대로 품질이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15%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생산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품질 등급을 조금 더 4월 때보다 높여서 15%를 커버해야 된다는 것이죠. 높이는 건 한 등급이 대체적으로 20%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등급만 들어올 때보다 한 등급 높이면 모든 게 끝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두 쪽을 출하하게 되면 어지간하면 다 본전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초에 들어오려고 하는 남초 부업에 희망하는 남초 부업에 좀 관심 있는 분들께서 너를 누가 사주냐 안 사주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이 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 저희들이 두 촉을 받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업자를 이렇게 저희 영상을 이렇게 보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 중에 아니 명장님 취미인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시지 왜 자꾸 부업을 운운하시고 부업에다 포커스를 두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으십니다. 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인구입니까? 젊은 인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남계 평균 연령 68세입니다. 젊은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또 젊은 분들 중에 2035 MZ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러브 프로포즈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돈이 된다라고 하는 부업의 성공 사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또 교육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교육에서 부업과 투트랙으로 해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투트랙이 뭐냐면요. 우리가 종잣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네 촉이 됐어요. 두 촉을 팔아서 본전을 합니다. 그리고 두 촉이 남아요. 그 한 촉을 매각을 하든지 다음에 촉을 받으면 하나하나가 나와서 두 개 두 개 해서 네 개가 되겠죠. 이때 한 촉을 팔아서 국가대표 품종 예를 들어서 천종을 길러서 네 개가 됐다면 천종은 뭐 가지고 있으니까 빼고 보름달부터 또 동방불이 비싸니까 안 되겠죠. 해서 국가대표 품종 20품종에서 30품종을 구해서 한 촉만 판매를 하면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트랙을 두 개를 가지고 가라라는 점입니다. 30품종만 기르면 우리나라 난을 다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보름달, 태홍소, 청홍소, 동광, 일요라, 관음, 황금소, 태극성, 채운, 천왕소 있죠. 우리가 취미, 우리가 부업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 취미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장점, 행복, 또 본인 것으로 만드시고 남아있는 세 촉으로 계속 촉을 밀어내게 되면 월 200, 300, 400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트랙을 함께 가지고 가면 부업보다는 월등히 더 행복하고 또 부업보다는 월등히 더 만족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부업이 또 되겠죠. 우리 취미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본전을 하고 남겨있는 촉 하나를 내서 갖추어서 취미를 하면 단돈 1원이라도 소모적으로 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시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